애가 무섭더라고요. 치매 걸리면 무서워. 왜냐면 기억을 못하니까 다 까먹어버리고 회딱 내가 표현하는 건 그거예요. 회딱 그러니까 뭐 돈이나 뭐 귀중품 같은 거 잊어버리면 그래. 내가 그래요. 아유 그걸 이해를 하니까 또 발걸음을 하는 거고. 여 동생도 다 지금 내 이제 잠깐 내 형님 얘기도 했어. 그리고 잠깐 왔다 가라. 유튜버 찍고 저거 하시는 분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와서 예 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했다 이러니까 그래서 온 거야. 잠깐 그냥 틈내서 온 거예요. 이게 그렇지. 어머님이 치매로 그러시니까 항상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. 옆에. 그럼 얘가 어디 그 직장 저거 해서는 얘도 그 장애인이야. 아까 보니까 약간 장애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한쪽을 못 쓰고 이게 장애가 여기 한데. 근데 그래도 어우 장애 남들이 하는 건 다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. 또 장애인 분들이 더 부지런하더라. 그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야. 더 부지런하더라니요. 내가 여기 내가 와서 저거 하면서 그런 거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래. 누구는 뭐 누구다, 누구는 누구다 이런 게. 누구는 이 동네에서 이제는 예. 요 동생 그 저거 해서 추천해 가지고 효자상을 하나 줘야 되겠다. 군에다 올려서. 추천해 갖고요. 진짜. 아 그건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내가 그 생각하고 있어. 아 저만 한 사람이 어디 있어. 뭐 추천해야 되지 않아요? 추천. 그러니까 추천. 추천해야 되잖아요.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효자 효부상 그한아 아버님이요? 아이씨 근데 그때 그 상품이 요만한 거였잖아. 그 옛날에 왜 동네에서 노래자랑 하면 뭐 세수 떼어주고 이랬잖아요. 그거 1등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눈밭에 저 산꼭대기에서 단면상을 다 치르고 거기서? 그럼요. 저 산이 꽤 높은데 보니까 한 800 아야 650 뭐 우리 집이 그 먹을 걸 다 줘서 아우 지게로 다 더 날라서 먹었을 걸. 에 그렇죠. 에 그 하여간 그거 뭐 그거를 이제 받았다 하더라고요. 효자상요? 아 그네 요 요만한 그렇다나. 내가 요 집에 불나면서 2011년 1월 7일 0시 11분에 불이 났어요. 아니 어디 통실되고 어디 집이 불이 났어요? 에? 저기 산 저 산에 아 여기서 이 집이 그래 여기서 그래도 집 아 그래서 이거 새로 지은 집이구나. 여기 옛날에 근처 막 완전 그 저거 한 집이었어요. 옛날 시골집이 좋은데 아궁이 불 떼고 아야 가마 걸어놓고 그래요. 뭐 아이 그거 솔직히 만들려면은 얼마든지 만들어. 나는 근데 그 나무에 떼기 귀찮잖아. 나는 있잖아 제목만 있으면은 뭐 나도 조금 손재주 있어요. 아니 집을 혼자서 투닥투닥하면서 몇 년에 걸쳐 짓는 사람도 봤어요. 혼자 짓더라고 집을. 그렇지. 네. 나도 그거 해. 한다고? 나도 그거 한다고. 목수하는 재주가 하긴 뭐 그 할 거야 아마 그런 일을 할 거야. 나도 그거 하는데
그거를 하려면 터가 있어야 되고. 아, 터가 요런 터가든 되지 않고. 고기 좀 썰어봐야지. 이 삐쩍 말랐어 고기가. 그건 당신이. 당신이 빨리 그 안 봐서 그런 거지 뭐. 내가 이거까지 해드려야 돼. 아, 잘라 빨리. 고기가 왜 조금만 쪼그라들었지? 약간 컸는데. 아 근데 내가 이야기해줄게요. 고기는 살 적에 무조건 두꺼운 걸 사라. 그러니까 나도 그 두꺼운 거 좋아하고 그거 사가지고 하니까 자꾸 뭐라 그러더라니. 고기는 왜 이런 덩어리를 사갖고 왔나. 아니면 있잖아 대패. 응. 대패 알죠? 얇은 거. 어. 응. 또로록 말하는 대패. 응. 그거 해서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치르릭 하면 딱 풀리면 곧 한 번 뒤집어서 먹는 고기는 그렇게 먹어야 돼. 그래 먹어야 된다고? 응. 고기에 저거는 그래.